제1의 관광객 수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관광지 파리. 파리는 그 명성만큼이나 잘 보존된 관광 명소와 전통 문화들로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에펠탑, 개선문, 센강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문화자원들만큼 파리에서 시선을 끄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 광고였습니다. 원자력, 철도, 전기, 전자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최고를 달리는 프랑스에서도 대한민국의 자긍심이 느껴지네요. 그 첨단 산업의 중심에서 세계적인 이공계 대학으로 발전하고 있는 École 폴리테크닉을 찾아 우리 경희대 정보디스플레이학과 학생들과 함께 폴리테크닉 분야의 경쟁력을 알아봤습니다. 약 2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École 폴리테크닉. 그들의 역사가 곧 프랑스 산업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특히 École 폴리테크닉은 나폴레옹이 국가의 고위 관리직을 양성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설립 배경처럼 군사학교로 1년간 군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대학입니다. 그 자세한 내막을 교수님께 들어볼까요? It has maintained the military status, but it's not at all a military school now. However, the students who actually get into the program, which is actually you get into the program by passing a concours, they have a military status, and they are actually, the officers of the Ministry of the Defense of France. And also the school is funded by the, it's paid by the, and also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Defense. 현재 영미권 언론들이 평가하는 대학 순위에서 세계 10대 공과 대학으로, 이공계열 그랑제콜 순위 평가에서 대부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명문대학교입니다. 과연 우리 경희대 학생들은 이곳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영어 수업이 있는 날. 영어 수업은 보통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되지만 오늘은 교수님 두 분이 함께 강의를 하시네요. 영어 수업의 일부로 학생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파리의 명소로 필드트립을 가게 되는데 이때 명소에 대한 설명을 영어로 듣게 됩니다. 교실에서의 수업 역시 방문한 명소들을 주제로 이루어지며 교수님들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발표를 이끌어내어 쉽게 영어에 익숙해지도록 도와주시네요. 교수님께 이러한 참신한 수업 방식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A worksheet which helps them to find things. They have to look themselves and find information. But very often they're near us. They come and see us and we discuss things. But normally the aim is to come back to class and we ask the questions and then we discuss what we found. But they have to do some of the finding. Yes, yes. And perhaps contrary to the Korean system, you know, we try to be close to the students. So it's coaching, monitoring, helping, perhaps even mentoring. You know, try to have this the format as informal as possible. You know, we want them to be comfortable. And if you don't feel comfortable, it's more difficult for you to express yourself in English. 지난주에 방문한 루브르 박물관과 바스틸 광장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학생들. King said, "Hey, Louis, I'm in trouble, huh? Big trouble. Send the guard. Send the army. Send the army and help me." See, but as he didn't have a telephone, he didn't have his Samsung, okay, telephone. Then the LG, French Revolution. LG telephone. Then the French Revolution. 강의실은 유머러스한 교수님들 덕에 수업 시간 내내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간혹 적응 못하는 학생들도 있지만요. 수업 후 교수님과 École 폴리테크닉 박물관을 찾은 학생들. 학생들의 눈빛이 사뭇 진지합니다. 수업 시간에 못 배웠던 내용들을 여기서 직접 보면서 배우니까 이해도 잘 되고 좀 신선한 수업 방식인 것 같아요.
학생들은 이번 수업을 통해 에콜 폴리테크닉 역사에 대해 진지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정호 학생의 방을 찾았습니다. 뭐 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속옷이랑 좀 빨래하고 있어요. 왜 손빨래를 해요? 아, 밑에 세탁기가 있는데 세탁기가 공짜가 아니라서 그런 거 이제 겉옷만 좀 하고 혹시 속옷이랑 이런 거는 매일 해야 되니까 매일 세탁기 돌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손빨래 하세요. 처음부터까지 뭐 다 제가 해결했잖아요. 뭐 먹을 것도 그렇고 빨래도 그렇고 다 모든 걸 혼자 해결한다니까 좀 더 재밌죠? 좀 재밌어요. 그냥 도움 없이 해보니까. 옷걸이가 부족해서요. 빨래 줄을 사왔어요. 줄을 직접 사고. 네, 설치를 넣어야 되니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 이런 방법은 먹을 뻔하죠. 공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무거워서. 빨랫줄을 손수 만드는 정호 학생. 어느새 생활의 달인이 다 되었군요. 내일은 오늘보다 낫기를 바라면서 이제 일기를 쓰는 거죠. 그러면은 글쎄요, 내일은 낫겠죠. 그러면 네, 전 그렇게 쓰고 있어요. 한국에서 생각했던 고민이나 걱정, 뭐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 때문에 걱정 많이 했을 때 여길 다시 와보면 여기서 바라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제가 했던 고민들에 대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더 자신 있게 뭘 하든 간에 자신 있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요. 매일 있었던 일들을 일기장에 빠짐없이 기록하는 정호 학생의 모습에서 파리에서의 하루하루를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오늘은 학생들끼리 파리 관광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그 이름도 유명한 몽마르트 언덕. 진정한 파리를 느끼기 위한 필수 관광 코스인 몽마르트 언덕이기에 더욱 기대가 됩니다. 다양하고 멋진 거리 공연에 학생들의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네요. 파리 시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몽마르트 언덕은 과거의 순교자의 언덕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 후 돈 없고 가난한 예술가들이 모여 사는 곳이 되었는데요. 현재까지도 그 예술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맨날 공부만 하다가 이렇게 와서 탁 트인 전경 보니까 정말 마음도 뻥 뚫리는 것 같고 정말 좋습니다. 아이폰 오메가 하트